여러분 안녕하세요. 지식탱이나 김승원이에요. 오늘 벌써 이게 광화문 집회가 몇 주 차더라? 하여간 이제는 참 이제 세기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빨리 내려와야 되는데 참 내려올 생각을 안 하죠. 사실 지금 여기는 제가 이전까지는 서대문역으로 해서 걸어갔었는데 서대문역이 지금 그 이제 올라가는 출구 중 하나가 에스컬레이터 공사를 하고 있어가지고 아예 통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아예 그냥 광화문역으로 들어오는 이 모험을 시도를 했는데 예상대로 그 2번 출구부터 7번 그리고 9번 출구는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여기는 1번 출구 또는 8번 출구 네 이쪽으로밖에 올라갈 수가 없게 이제 막아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렇게 8번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네. 아예 여기서 내리자마자 그 27번 출구를 막아요. 그냥 지하 4층 승강장부터 아예 그 올라가는 길을 막았더라고. 내려오는 사람만 있어. 그래가지고 오늘은 그냥 이쪽으로 올라왔어요. 네, 뭐 지금은 제가 오늘 다른 일들이 끝나고 좀 22시가 넘어서 도착을 했어요, 여기에.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아무래도 집에 돌아가는 분들이 꽤 있죠. 아무래도 그 생업을 아주 놓을 수도 없고 그리고 이제 차 시간이 있으니까 그래도 이 시간은 가는데 그 뭐 이제 각자 그 시간대를 어차피 행사는 길게 하니까 각자 그 시간대에 맞춰서 왔다가 가는 거죠. 자 그러면 그래도 1번하고 8번 출구로 나와도 이 광장은 금방 올 수 있어요. 아 이게 먹고는 싶은데 제가 그 현찰이 없어요. 그래서 카드밖에 없어서 그냥 이쪽으로 걸어오고 있어요. 네 여러분, 지난주에는 진눈깨비가 내려가지고 날씨가 안 좋았는데 오늘은 날씨가 풀려가지고 지금 다들 여기 지금 여기 보면 여기 잔디거든요. 네 지금 여기 다 앉아있어요. 그 아니 뭐 그 박근혜씨 지금 청와대에서 그 집무실에 앉아있잖아. 대통령 관저에 앉아있으니까 뭐 우리도 앉아서 버티기겠다는 거죠. 뭐 앉아서 버티기는 거에 뭐 앉아서 버티기는 걸로 대응한다 뭐 말 되잖아. 그래가지고 지금 22시가 훨씬 넘은 시각인데 아직도 사람은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인증샷 찍으시고 그리고 세종대왕님과 함께하고 있는 박근혜 씨 탄핵 현장이었어요. 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다는 거는 아까 집계한 인원에서 조금 더 늘었다는 거겠죠. 업데이트야. 정말 놀랍지 않으세요? 업데이트야, 업데이트.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여섯 번째 촛불 집회였습니다. 대통령의 3차 대국민 담화가 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왕좌왕하는 정치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가장 많은 인원을 갱신했습니다. 오늘은 서울 집중집회도 아니었습니다. 전국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현재 그 인원을 말씀을 드리면요. 지하철 운송률 같은 것들을 참고를 해서 최종적으로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서울에 모이신 분은 최소한 170만 명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와, 170만이면 사단이 몇 개야? 네, 그리고 지금 현재 몇, 전국에서는 몇 사단이나 돼? 총 232만 명이 모였습니다. 한 개 대대가 이것은 500명이다. 지난주보다 무려 40만 명이 늘어난 결과입니다. 특히 부산과 광주, 대구 등 지역에서 굉장히 많은 증가가 있었습니다.
지난주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아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대통령 담화에 대한 국민들의 거부 표현입니다. 명예로운 퇴진, 질서 있는 퇴진, 4월 퇴진 안 된다, 즉각 퇴진하라는 선언입니다. 국민의 명령을 이제는 좀 받들고 박근혜 대통령이 하루빨리 퇴진을 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호 함께 외쳐봅시다. 박근혜는 퇴진하라! 박근혜는 퇴진하라! 지금 당장 퇴진하라! 지금 당장 퇴진하라! 버티지 말고 퇴진하라! 버티지 말고 퇴진하라! 박근혜는 퇴진하라! 박근혜는 퇴진하라!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 발언을 마지막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때보다 다소 일찍 일정이 끝나서 당황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일찍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모여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체력도 아끼시고 함께 쉬는 공간에서 함께하면서 끝까지 싸워나갈 수 있는 뒷심을 든든하게 마련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가시는 길을 보시면 많은 농성장과 또 서명판들도 마련이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찬찬히 내용도 읽어보시고 함께하는 시간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구호를 외치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는 퇴진하라! 박근혜는 퇴진하라! 지금 당장 퇴진하라! 지금 당장 퇴진하라! 새누리도 공범이다! 새누리도 공범이다! 재벌도 공범이다! 재벌도 공범이다! 새누리당 해체하라! 새누리당 해체하라! 재벌도 수사하라! 재벌도 수사하라! 4월 퇴진 어림없다! 4월 퇴진 개소리냐! 명예 퇴진 어림없다! 명예 퇴진도 개소리다! 지금 당장 퇴진하라! 지금 당장 퇴진하라! 박근혜를 구속하라! 박근혜를 구속하라! 박근혜는 퇴진하라! 박근혜는 퇴진하라! 박근혜는 퇴진하라! 박근혜는 퇴진하라! 박근혜는 퇴진하라! 박근혜는 퇴진하라! 감사합니다. 오늘 이 기운 몰아서 일주일 동안 감시자가 되고 다시 한번 광장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모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심히 돌아가시고요. 주변의 쓰레기는 여러분이 바라보시기에 무대 왼편, 여러분이 무대를 바라보시기에 무대 왼편 도로가로 쓰레기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환경 청소하시는 우리 노동자분들이 많이 애를 쓰고 계십니다. 많이 같이 협조해서 주변의 쓰레기는 여러분이 보시기에 무대를 바라보고 왼편 도로 쪽에 한 곳에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아마 주최 측에서도 그 장기전이 될 거라는 거를 이제 각오를 하고 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혹한기 시즌이잖아요. 혹한기여가지고 이제 다음 주에도 또 와야 되니까 다음 주에도 또 오니까 이제 오늘 이제 지난주까지 했던 것보다 다소 조금 일찍 끝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공식 행사는 끝났는데 모르겠어. 세부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그 어디로 그 이어질지 그거는 알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저도 사실 지난밤에 굉장히 무리했어요. 지난밤이 아니지 오늘 아침 9시까지 달렸다. 오늘 아침 9시까지 달리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오늘은 저도 이제 컨디션 조절차 한번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번 주가 뭐 벌써 그 6주차? 이제 참 세기도 힘든 몇 주차인지 이제 세기도 되게 어려워지고 있어요. 이제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네. 어쨌든 그러면 저는 아까는 1번 내지 8번 출구로 갔지만 이번에는 한번 9번 출구를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어요. 여러분
이번 역은 박근혜 퇴진, 박근혜 퇴진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아니 이게 걸려있어가지고 박근혜 퇴진역이라고 걸려있어가지고 한번 해보고 싶었어.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배경음악 거 깔아줬습니다. 막 이번 역은 함정, 함정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역은 없습니다. 뭐 이런 거. 함정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없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저도 여기서 이만 집에 가서 방송하러 가야죠. 방송하러 가야지. 오늘 방송 아마 길게는 못할 것 같고 제 체력 때문에 집에 돌아가도록 하겠어요. 네. 박근혜 씨가 역사의 심판을 제대로 받아들일 날은 과연 며칠이 될까요? 그리고 그 역사가 바뀌는 날은 과연 며칠이 될까요? 뭐 저야 뭐 역사 전문가니까 뭐 이제 계속 이번에 그 역사의 현장을 지켜보고 있는 것인데 어 이번에 과연 역사 교과서에 박근혜 대통령직 사퇴라는 말이 과연 몇 년, 몇 월, 몇 일에 기록이 될 것인가? 저는 그걸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다음번에 다음 컨텐츠에서 찾아뵙도록 할게요. 안녕!이번 역은 함정, 함정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없습니다. 수원, 천안 방면으로 가실 고객님께서는 이번 역에서 열차를 갈아타실 수 없습니다. This stop is 함정.